안녕하세요. 덕질 크리에이터 안구입니다. 드디어 한국 오프라인 콘서트 티켓팅 공지가 떴습니다. 오늘 이렇게 위버스에 공지가 올라왔어요. 근데 공지가 아주 길고 복잡해 보여서 오늘 한번 제가 간단하게 요약도 해드리고 방탄소년단 한국 콘서트 티켓팅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지 제가 경험하면서 얻었던 꿀팁들과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앱을 3개 준비합니다. 위버스 샵, 위버스 인터파크 티켓. 일단은 위버스 샵이랑 위버스 계정이 없으시면은 계정을 만드셔야 되고요. 이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 반드시 이 두 앱에서 같은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 두 앱에 같은 계정으로 가입을 하시고 위버스 샵에 들어가셔서 멤버십에 들어가시면은 아미 멤버십을 구매하실 수 있어요. 멤버십은 25,000원짜리랑 175,000원짜리 두 가지가 있는데 잘 읽어보시고 둘 중에서 내가 원하는 걸 고르시면 됩니다. 구매를 하시면 자동으로 이제 위버스에 이게 계정이 연동이 돼 있잖아요. 자동으로 이제 위버스에 그 멤버십 디지털 카드 같은 게 생깁니다. 그러면은 멤버십에 가입을 완료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터파크 티켓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혹은 또 이제 앱을 까셔서 계정이 없으시면 계정을 만드시면 돼요. 이것도 꼭 본인의 이름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14세 미만도 본인의 이름으로 꼭 아이디를 만드셔야 돼요. 이번 한국 콘서트에는 추첨제가 사라졌습니다. 그냥 100% 티켓팅으로만 갈 수 있어요. 그거 아니면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보는 거.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고요. 2월 17일 팬클럽 예매 참여 신청 기간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때 또 이제 공지가 올라올 거예요. 그럼 그 공지창에서 뭐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되겠죠? 이 예매 참여 신청을 안 하면 티켓팅이 불가능하니까요. 꼭 2월 17일부터 2월 21일까지 기간 내에 위버스에서 꼭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해야 할 일 두 번째, 2월 28일부터 인터파크 티켓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방탄소년단 한국 콘서트 페이지가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그럼 거기 들어가시면 아미 멤버십 인증하기라는 뭐 버튼이 있겠죠? 그럼 그거를 눌러서 본인의 멤버십 정보와 이름 같은 걸 기입을 해야 됩니다. 이걸 왜 하냐? 왜냐하면 그 티켓팅 자체는 아미 멤버십만 진행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위버스에 등록돼 있는 이 멤버십 이 사람이 인터파크 티켓 이 아이디에 이 사람이에요 라는 거를 정보를 연동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기간 내에 아미 멤버십을 사전에 인증을 마쳐야 됩니다. 그리고 대망의 티켓팅은 3월 3일 오후 8시에 진행이 됩니다. 공연당 한 장씩만 구매를 할 수 있어서요. 콘서트를 총 3번 하니까 3일에 하나씩 총 3장을 구매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저는 뭐 친구랑 혹은 가족이랑 같이 가고 싶은데 그럼 옆자리로 어떻게 예매 안 되나요? 네, 안 됩니다. 가는 건 같이 가되 관람은 따로 떨어져서 하게 돼요, 보통. 대망의 티켓팅 날 무엇을 해야 되냐? 인터파크 티켓 회원 정보에 들어가서 나의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주소 뭐 이런 개인 정보들을 미리 저장을 해둡니다. 미리 저장을 하면 나중에 티켓팅 할 때 그 칸을 자동으로 채워져서 보여지거든요. 이거를 안 해놓으면 나중에 티켓팅 할 때 내가 직접 그걸 다 입력해야 돼요. 그럼 그 시간만큼 남들보다 느려지겠죠? 그러니까 꼭 미리 회원 정보는 잘 저장을 해둡니다. 그리고 PC방에 갑니다. 모바일이 더 잘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개인적으로 PC방에서 다 성공했기 때문에 PC방에 가서 PC도 하고 모바일로도 둘 다 합니다. PC방을 고를 때 약간 저만의 기준이 좀 있는데요. PC방이라도 다 빠른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 PC방이나 가는 게 아니라 좀 고사양의 게임이 잘 돌아가는 PC방을 찾아서 그쪽으로 갑니다. 고사양 게임이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배틀그라운드를 기준으로 찾고 있는데 저는 뭐 남동생이 있으니까 동생한테 물어보기도 하고요. 혹은 뭐 인터넷에서 검색하면은 뭐 그런 것들도 다 나와요. 그런 데를 찾아서 갑니다. 인터넷은 크롬을 사용해요. 크롬에 들어가서 인터파크 티켓 웹사이트에 팝업창이 막혀있는 걸 풀어줘야 돼요. 팝업창은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팝업창을 풀어두고 티켓창을 한 4개, 5개 정도 띄워놓습니다. 같은 창을요. 창을 너무 많이 띄워놓으면은 이게 나중에 어차피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해보니까 한 4개에서 5개 정도? 그 정도가 딱 괜찮은 것 같아요. 또 중요한 거.
미리 로그인을 한 1시간 전부터는 해두시는 게 좋아요. 보통 티켓팅 시작 30분 전부터 로그인이 안 돼요. 왜냐면 그때 사람들이 다 몰려서 이제 그때 로그인을 하기 때문에 페이지가 터져가지고 아예 로그인이 안 돼서 티켓팅을 못 하신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미리 1시간 전에는 로그인을 해두는 게 안전합니다. 이제 PC방에 가면은 화면이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저는 화면을 두 개로 이제 분할을 해서 왼쪽에는 인터파크 티켓을 띄워놓고 오른쪽에는 네이비즘 서버 시계를 띄워놓습니다. 이게 그냥 컴퓨터에 있는 뭐 휴대폰 시계나 그런 걸 보는 게 아니라요. 0.01초의 초단위로도 굉장히 중요한 싸움이기 때문에 서버 시계를 띄워놓고 그 시계를 보면서 이제 티켓팅 하시는 거예요. 네이비즘의 그날 당일에 들어가면 누군가가 인터파크 티켓에 그 시계를 방을 만드는 것처럼 그게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눌러서 그 시계를 띄워놓으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키보드는 눌렀을 때 영어 나오게 미리 세팅을 해두고요. 그리고 생년월일 130613 뭐 이런 자기 생년월일을 메모판에 적어놓고 미리 그거를 복사를 해둡니다. 모바일은 생년월일 입력이 없으니 PC에서만 해두시면 돼요. 이 복사한 생년월일은 나중에 이제 티켓팅 할 때 생년월일을 입력하는 창이 떠요. 그때 컨트롤 V를 눌러서 붙여넣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거 빠르게 하려고 복사해놓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여기까지 이제 준비가 다 됐으면요. 이제 네이비즘 서버를 보면서 기다립니다. 이제 막 기도를 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7시 59분. 이때가 진짜 떨리는 것 같아요. 1분 전에. 진짜 그때부터 심장이 막 미친 듯이 막 쿵쾅쿵쾅 뛰고 막 어떻게 막 이런 생각이 막 7시 59분 57초부터 이제 하나씩 창을 4개 띄워놨잖아요. 새로 고침을 합니다. 7시 59분 57초 58초 59초 8시 이렇게 새로 고침을 합니다. 그러면 이 창 4개가 다 그냥 반응이 없어요. 멈춰 있어요. 여기서 그냥 가만히 기다려야 돼요. 뭐 잘못됐나? 하고 또 새로 고침을 하거나 건드리면은 안 돼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운명에 맡기고 기다려야 됩니다. 좀 시간이 지나면은 뭐 이 페이지가 뭐 터졌다라는 문구라든지 이제 운이 좋으면 이제 예매하기 버튼이 떠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 페이지를 가지고 이제 계속 하시면 돼요. 근데 이때부터는 사이트 접속이 원활하지 않다라는 그 문구가 진짜 많이 뜨고 엄청 느리고 막 시간은 가는데 나는 계속 이 사이트가 원활하지 않다라는 막 그런 페이지만 계속 나오고 그때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요. 한 가지 그냥 기억하셔야 될 게 나만 느린 게 아니에요. 이건 모두가 다 느린 거예요. 왜냐면 너무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이걸 접속을 하다 보니까 나만 느린 게 아니고 다 느리다. 저는 처음 그 티켓팅 했을 때 티켓팅 시작하고 1시간 뒤에 성공을 했고요. 물론 가장 최근에 했던 거는 3분 만에 운이 좋아서 하긴 했는데 티켓팅 시작하고 뭐 2시간? 뭐 이렇게 될 때까지도 좌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시간이 가는데 나는 계속 이게 튕긴다 라고 해서 좌절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이것도 끈기를 가지고 될 때까지 새로 고침을 하고 막히면 또 다시 새로 고침하고 또 그러면 뭐 처음부터 다시 돌아와서 계속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팁은 많이 아시겠지만 결제 방법을 선택하실 때 신용카드 결제 말고 무조건 무통장 입금을 선택하셔야 돼요. 성공적으로 완료되고 나서 입금은 그 이후에 하니까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는 거죠.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지금 조금 막 숨이 차고 심장이 좀 떨리고 이게 좀 스트레스 받는 것 같은데 제가 그 가장 최근에 이제 PC방에서 성공했던 그 티켓팅 영상을 여기 링크로 걸어둘 테니까요. 머리에서 이제 이미지 트레이닝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올게요. 안녕! 우리 모두 성공합시다.